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향숙 작가님의 진실 혹은 두려움 중편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감성을 가진 동물이다 보니 끊임없이 자신의 감성을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이든 그러나 그 감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영원한 진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진실을 감추게 되고 그것은 일상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 혹은 두려움 지연이 김향숙 샤워를 하던 중에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은 문영은 서둘러 네일을 입었다. 조금 전까지 여자와의 만남에 들떠서인지 콧노래를 흥얼대었던 그는 방으로 들어오는 동안 연신 재채기를 했다. 손본다고 해서 이번 겨울을 넘길 수는 없겠는디유? 너무 오래 부려먹어 그런 것이니 아무래도 폐기 처분해야겠어요. 라고 말했던 보일러 수리공의 진단이 틀린 게 아니라면 이번 겨울 어느 날 밤 그의 몸은 동태꼴이 될지도 모른다. 이곳의 방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었다. 낮의 햇살이 따가울지라도 밤이 되면 대기 속에 투명한 얼음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어젯밤에도 문영은 자다 일어나 스웨트를 입고 양말까지 신은 채로 오리털 침낭 속으로 들어갔었다. 선배는 왜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을까? 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리는 동안 그는 뭔가에 속은 듯한 느낌이었다. 열 몇 해 전 이곳 대학에 처음으로 전임 발령을 받은 젊은 교수가 지었다는 이 집의 두 번째 주인이던 선배가 교환 교수로 미네소타로 떠나게 되었다며 시세보다 싼 값에 줄 테니 이 집의 세 번째 주인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을 때 문영은 선배가 자신한테 크나큰 은혜를 베푼 걸로만 여겼었다. 계약직 교수 자리가 생겼으니 이력서를 넣어보라는 정보를 준 것도 선배인데다 산자락에 틀을 잡은 실평수 30평 남짓인 산장 같은 그 집을 싼값에 넘겨주기까지 하다니 믿기 어려운 행운을 잡은 것만 같았던 문영은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말을 앞세우며 아내에게 부탁했었다. 이 집을 제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아내가 5년을 부업하게 된 적금 3천만 원을 달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았으라도 2천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였다. 어린 시절 단칸방 혹은 두 개의 방에서 여러 형제들과 지냈었고 결혼해서도 단칸방 아니면 두 개의 방에서 살았던 그의 이 집에 대한 열망을 가라앉힐 수 없다고 생각해서였던가. 아니면 그가 지금껏 이토록 뭔가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것에 마음이 움직인 때문이었던가. 아내는 선선히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아니면 아내 또한 그를 따라와서 보게 된 이 집에 이끌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지금은 비록 사용할 수 없다지만 벽돌로 만든 운치 있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앞마당 너머로 펼쳐진 완만한 둔덕의 갈대밭과 그 너머의 자갈밭 모두가 이 집의 마당으로 여겨지는 멋진 소망을 가진 이 집을 아내 또한 어찌마다 할 수 있었을까. 외출 준비를 한 뒤 방에서 나온 문영은 역시 선배한테서 인수한 차의 열쇠를 찾아 집안을 둘러보다 자신도 모르게 멋진 집이야 라고 혼잣말을 했다. 보일러에 문제가 있건 집값으로 지불한 5천만 원이 시세보다 비싼 금액이라는
식품점 가게 주인의 말이 틀린 게 아니건 지중해 풍 느낌을 내려고 애선 흔적이 남아있는 거실에 있을 때면 문영은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신선한 기쁨을 얻곤 하는 거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한테서 걸려온 것일 거라고 여긴 문영은 받지 말까라고 망설이다. 탁자 위의 전화기로 손을 내밀었다. 집에 있었구나.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다. 문영은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 탁자에 풀어놓았던 손목시계를 보았다. 여자와 만나기로 한 시간은 30분 남짓 뒤였다. 조금 있다가 나갈 거야. 기역시에서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 말이야. 여자와의 만남 중에 아내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던 문영이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그래라고 짧게 말하곤 아무 말도 하질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가 물었다. 아내가 무슨 낌새라도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걱정스러운 때문일까. 문영의 어조는 몹시 다성했다. 무슨 일은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걸. 당신 주말에도 오질 않고. 내가 말했잖아. 계약직 교수라는 게 은근히 사람 부려먹는 제도라고. 주말에도 아내가 오지 않길 바랐던 문영은 학생들과의 MT니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강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다고 이미 말한 터였다. 과장이 신청한 연구비 프로젝트를 도울 일도 있고 말이야.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늘어난 연구비에 대해 설명하려 했던 문영은 그만 입을 다물어야 했다. 아내가 집수리 때문에 정신없었던 지난 여름에도 당신 엽서를 거의 날마다 보냈었어요. 라는 말로 그의 말을 잘랐던 거였다. 당신은 한 장인가 두 장 보냈던가? 뭐 그래서는 아니었고 지금은 침묵의 절기로 접어든 거지. 학교에서 너무 떠들잖아. 갑자기 웬 엽서 타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진 문영의 얼굴에 약간 성가시하는 기색이 감돌았다. 온종일 먼지투성이가 되어 집안에 몰두했던 지난 7, 8월 문영은 잠깐이라도 쉴 틈을 만들기 위해 아내에게 엽서를 쓰곤 했었다. 일하는 시간에 개인 전화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내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전화보다는 엽서 쓰기를 택하지 않을 수도 없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그건 아주 특별한 한때의 일이었다. 마을과 떨어진 산자락의 집에서 지냈던 날들은 페인트 가게와 식품점 가게 주인과의 만남을 빼면 언제나 혼자였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성조인 것만 같았다. 메마른 밭인 듯 했던 그의 마음에도 불이 돋고 그 불들 사이로 물이 흐르는 것만 같았다. 며칠씩 문틀의 오래된 페인트칠을 벗겨내는 일이 이어졌어도 그 벗겨낸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는 동안 신난 냄새에 온몸이 녹아내졌어도 그는 충만한 행복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어찌 아내에게 그 행복감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당신 믿을 수 있니? 이 집에 온 뒤로 내가 새벽이면 눈을 뜨곤 한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날 수 없어 오후 강의 얻으려고 온갖 몸부림쳤던 내가 말이야. 당신은 며칠 그래 볼 거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이 자신이 보낸 엽서를 아내가 읽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우친 문영이 말했다.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산이 나무들이 마을의 지붕들이 구불한 국도와 국도를 따라 옆으로 흐르는 개울과 개울가의 소나무들이 모두 푸르스름한 새벽빛 물감으로 그린 풍경화 속의 그것들처럼 보여지는데도 나는 그만 눈을 뜬다. 우리 집 마당을 놀이터로 알고 모여드는 온갖 새들의 지저귐 때문인 거야. 새들도 밤이면 잠을 잘까? 잠을 잔다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문영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만하라고. 옛날 편지나 엽서를 보며 지나간 날을 어느 한때와 감성에 젖어드는 것. 그것은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아내가 왜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걸까? 아마 새들은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아침의 시작을 가장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루의 시작을 몹시 즐거워하는 것도 같아. 그렇지 않다면 신새벽에 우리 집 마당에 모여든 녀석들의 쥐적임이 그토록 생동적일 수가 없겠지? 좀 더 누워있고 싶어 귀를 막는 신용도 해보기도 하지만 어느덧 녀석들의 아침 장가를 듣게 되지. 문영은 손목시계를 차며 제발 그만하지라고 말했다. 녀석들의 생김새가 얼마나 다채로운지 또 얼마나 오묘한 음색의 목소리를 가지고들 있는지 양철을 쪼아대는 듯한 목청으로 쉬지 않고 울부짖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더없이 청아한 목소리로 휘파람을 부는 녀석도 있어. 무리들 중에서 언제나 보스 노릇을 하려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무리들 가까이로 다가가질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녀석도 있어. 우습지? 그 작은 날것들의 세계가 우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어. 당신에게 내가 맛보는 이 즐거움을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핸드폰이 울렸다. 그가 핸드폰으로 손을 내밀기 전 아내가 말했다. 핸드폰 온 것 같은데 꺼두라고. 아내가 명령투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문영은 기분이 상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무슨 일 있느냐고. 그저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때는 말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보내준 엽서 좋았었어. 뭐랄까? 당신 안의 부드러운 부분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 그 엽서들을 보면서 당신한테 이런 섬세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내는 다시 또 하나의 엽서를 읽었다. 산 나무들 흙이 내쉬는 입김 같은 새벽 공기가 벽으로 스며들어 내 몸을 에워쌀 때면 인형아 내 몸의 모든 감각들이 새롭게 눈을 뜨는 느낌이 들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나무와 흙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쉽게 삼킬 수 없는 상한 음식인 것만 같았던 여러 일들. 그러니까 방학이면 한 푼의 수입도 없는 시간 강사 일을 위해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었던 것이나 책을 내고 싶어하는 모교 교수의 마음을 헤아려 여러 원서들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고 골라내어 번역하는 일이며 나 자신도 별로 믿지 못하는 이론들의 짜집게 같은 논문을 쓰는 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건 아닌데도 이곳에서 나는 자유의 느낌을 맛보아. 서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워. 당신과도 나누고 싶어 이 자유의 느낌을. 침묵이 아내와 그 사이에 찾아들었다. 그는 한동안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무래도 헤아릴 수 없었던 거였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여자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문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거야. 내가 당신을 뒤쫓는데도 당신은 달려가기만 했어. 오래 살다 보니까 역할이 바뀌기도 하네. 그래봐야 꿈속의 일이지만 말이야. 여자들에게 정말이지 그들 특유의 육감이란 게 있는 것인가. 몸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지만 그는 짐짓 재미있어 하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 이제야 내가 없는 게 조금은 쓸쓸한 모양이네.
당신한테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아내와의 통화가 내키지 않은 데다 뭔가 귀찮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 그는 아내에게 솟구쳐오르는 짜증을 누르기 힘들었다. 요즘 내가 많이 바쁘잖아. 2학기에 맡은 강의가 30시간이고 또 집수리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낡은 집이란 게 정말 손볼 데가 끝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배운 셈인데 내가 집일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사실 당신한테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일러를 새 걸로 바꾸고 파이프를 교체하지 않으면 난방도 안 되고 더운 물도 쓸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생각해보아. 그 공사비라는 게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선배가 미리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더라면 바닥재 교체도 미루었을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동안 문영은 오직 집수리권과 30시간의 강의 때문에 아내에게 등 안에 썼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조금씩 고쳐가며 살겠다고 작성했으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잖아. 정말 놀랐어. 당신이 그토록 집일에 욕심을 낼 줄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 아내의 말에서 어딘가 비난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의 어조는 여전히 경쾌했다. 나도 몰랐는데 뭐.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참이야. 바치는 시간만큼 눈에 뜨이는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재미있잖아. 그리고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페인트 칠만 하자고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인테리어 잡지들을 사들이면서 일의 범위가 점점 커져갔다. 집의 외양이 완연히 숲속의 산장 같은 모습을 갖춰나가게 되면서 그는 자주 시간 강사 노릇 그만하고 집수리하는 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궁리에 빠져들곤 했다. 집단장에 몰두하면 할수록 문영은 자신이 집과 관계된 일에 흥미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였다. 당신 전에 없이 좀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해보는 거야? 아니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머리를 저었다. 돈에 대해 무관심한 아내의 한결같음이 지금은 답답하게 여겨진 거였다. 약간의 돈이 있다면 그는 당장 벽난로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실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보일러 공사도 할 수 있게 될 테고 그러면 뒷마당처럼 추운 화장실도 따뜻해질 것이다. 샤워 중에 더운 물이 그만 나오는 황당한 일 또한 더는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당신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언제까지 떠돌이 시간 강사? 아니 그만두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아. 뒤늦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게 된 거라고. 아내는 그의 말을 듣기만 했다. 바람이 부는가 마당가의 감나무 잎들이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흩날렸다. 걱정하지 마. 곧 집수리 업자로 나설 일도 아니니까. 하지만 당신 이걸 알아두면 좋을 거야. 언제든지 집수리 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면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거.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네. 난 당신이 굳이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은 거라고 여겼는데.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그것이 아니었어? 여자와의 약속이 아니었더라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사람에 따라서는 꼭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에게 좀 더 상냥하게 말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였다. 여자는 집수리 일을 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여자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은 하나뿐이라는 답답한 믿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문득 아내가 고속도로 곳곳에 던져진 돌덩어리들로 여겨진 문영은 이제 정말 나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 방학에는 어떻게 할 거야? 방학? 아직 멀었잖아. 이만 끊을게. 바람이 드세워졌는지 거실 유리창들이 드르륵 소리를 내었다. 떨어져 내리는 감나무 잎들은 한순간 주황색 잎들이 그려진 움직이는 커튼 같았다.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에 만들어 보온병에 담아둔 커피를 머그잔에 부어 천천히 마시며 문영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저었다. 왜 공연한 말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까? 문영이 원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었다. 싱크대 위의 유리창문 너머로 잉크빛으로 물든 하늘과 참으로 미묘한 온갖 가을 색감으로 가득한 가을산을 바라보는 동안 문영의 마음은 온통 단풍으로 물든 나뭇잎으로 덮이는 듯 했다. 여름 내내 초록빛이었던 나뭇잎들이 가을이 깊어가는 동안 다른 색감의 옷들로 바꿔 입는 거야 자연의 섭리라지만 문영은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었다. 가을이 되기 전까지 그다지도 엇비슷한 초록의 세계에 머물렀던 나무들이 저마다 이토록 눈부신 변신을 한다는 것에 대해 햇살이 머무는 동안에는 서쪽 벽면을 전부 다 차지한 유리 창문 때문에 온실처럼 따뜻했지만 해가 지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산공기에 휩싸여드는 주방에 머무는 동안 문영은 자신이 맞이할 늦가을의 풍경을 떠올렸다. 머그잔을 내려놓는 그의 표정엔 어딘가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늘을 물들였던 남빛은 점점 짙어졌고 나무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운 가을 옷 위에 남빛의 겉옷을 입었다. 늦은 오후의 시간은 이제 몹시 짧아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여자를 떠올린 문영은 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향했다. 여자가 그를 위해 차려준 식탁,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향기가 나는 여자의 몸, 그리고 정겹고 수줍으며 다정한 목소리, 핸드폰을 귀로 가져가는 그의 얼굴엔 마음의 설렘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문영이냐? 나다, 형이다. 형이라니? 문영은 형이라고 밝힌 형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그가 형이라고 부르는 선배는 여럿이었던 거였다. 나 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명을 밝히셔야 하겠어요, 형님. 문영은 농담하는 투로 말했다. 문영이 너한테 또 다른 형이 있었던 거냐? 그제야 문영은 알아차렸다. 그에게 전화를 한 형이 하나뿐인 진영이라는 것을. 웬일이세요, 형? 무슨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웬일이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 형이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였던가? 그런 일이 과연 있기나 했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언제나 새해 첫날 그리고 추석에 전화를 걸어 어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하는 거냐? 감정이 좀처 실리지 않는 특징 없는 목소리로 형이 그렇게 반문했을 때 문영은 기분이 약간 언짢아졌다. 여자를 기다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웬일이세요, 형이라고 말하게 만든 형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형 때문이라고 여겨진 거였다. 형은 정말이지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낮에는 일하면서 야간대학을 졸업한 다음 대학원 석사 과정을 끝내고는 특수대학원 순례에 나서 기역대학 행정대학원, 니은대학 경영대학원, 디귿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치더니 2년 전엔 드디어 박사모를 썼었다.
최하위 직급에서 시작하여 꽤나 고위직으로 이르는 동안 차례차례 이루어진 일들이었으니 형은 형대로 몹시 고단했을 것이었대. 너희 형 밤마다 뒤늦은 공부한다고 잠을 못 잔다. 나라일 봐가면서 그 어려운 공부하자니 윗사람한테 눈치 보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 몸고생 마음고생이 오죽하겠냐? 그러니 우리들은 그저 형이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연한 일로 형의 귀한 시간을 빼앗진 않을까 저하여 형제들과 형 사이를 막는 울타리 노릇을 했던 어머니의 형에 대한 사랑, 믿음, 기대감은 정말이지 대단했었대. 대학 시절의 그가 시위에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그가 형의 앞날을 막는 뇌관이지나 않을까 하여 얼마나 애를 태웠던가. 내 인생 내가 구기는 것도 속이 터져 죽을 일인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는 내 형을 내가 주저앉히기라도 한다면 그날엔 너 죽고 나 죽는다. 그 말을 하던 때의 어머니 눈빛을 잊을 수 있을까? 내가 말이다. 20분쯤 후에 내가 있는 곳에 닿을 것 같구나. 닿을 것 같다면 형은 날 만나러 온다는 건가? 문영은 자신을 위해 차려진 식탁에 누군가 엉뚱한 사람이 앉는 것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어쩐 일이세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의 상가에 왔다가 올라가는 길인데. 상가라니요? 문영은 형의 말을 가로막듯 되물었다. 데리고 있던 직원의 부친이 상을 당하셨어. 그랬군요. 문영은 형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 워낙 아랫사람의 경조사를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형이니 먼 거리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의 부친의 상가에 조의를 표한 일은 조금도 특별한 일이 아니겠지만 동생인 그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건 어쩐지 석연치 않게만 여겨진 거였다. 내가 바쁘지 않다면 보고 갔으면 하는데 20분 뒤에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고서 형과의 통화를 끝낸 문영은 여자에게 전화를 했다. 갑작스레 형을 만나게 되어 둘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없겠다고 말했다. 만약 형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형이 떠나는 대로 바로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상했던 건 여자에게 형과의 만남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동안 형이 자신을 만나러 와준다는 게 조금은 흐뭇했었다는 거였다. 이렇게 외진 곳에다 집을 안쳤다는 게 그것도 15년 전인가의 말이다. 그건 그렇고 내가 이 집을 샀다는 건 여기서 줄곧 살 생각을 했다는 건데 2년 뒤에 계약직 교수인가를 그만두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차문을 닫고서도 형의 눈길은 문영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대. 달빛이 참 좋은데요. 문영은 짐짓 감탄하는 어조로 말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형이 한 말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던 거였다. 2년 뒤의 일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는 형이 습관성 걱정 증세를 가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 터였다. 달빛이란 게 참 묘한 매력을 가졌어요. 문영은 뒷마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달빛은 흙과 마른 잡풀들로 덮인 마당을 귀중한 보물이 숨겨진 곳처럼 보이게 했다. 달빛 아래서는 바람의 애무에 몸을 내맡긴 댄잎들의 신음소리들도 좀 더 은밀한 울림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그곳을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게 침묵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줄 것만 같은 뒷산의 꿋꿋한 자태 또한 더욱 우람해 보이는 것 같았다. 달빛 아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흙들이 뇌쉬는 생생한 숨결, 그리고 덩어리째 다가오는 고요함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이 더없이 뚜렷해지는 것만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형의 관심이 여전히 2년 후로만 향해 있다는 거였다. 2년 뒤에 계약직 교수를 그만두면 이 집이 짐덩어리가 되지 않겠니? 짐덩어리라니요. 시간 강사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죠. 인근에 크고 작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작성만 하고 뛴다면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형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닌데도 생활비 따윈 별 문제가 아니라는 투로 말한 문영은 차문을 잠갔다. 이곳에서 내가 계속 지내겠다면 재수 씨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재수 씨 직장이 여러 면에서 안정적이니 일을 그만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내가 이 집을 덜컥 사버린 것은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람 우선이 아니라 집 우선이 아니겠니? 여유가 있다면 별장을 구한다는 호기를 부릴 수도 있는 거지만 너희는 결국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형편인데 이렇게 외딴 집을 사버렸으니 무슨 일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한 거냐? 형이 꽤나 많은 말을 한다는 것에 놀란 문영은 형의 말을 듣기만 했다. 형은 변한 것인가 하는 물음은 형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형 가까이로 다가갔다. 시외버섯 정류장에서 형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형은 몹시 초췌해 보였다. 상가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여겼는데 지금 다시 보니 형의 초췌함이 단순한 피곤함 때문인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터였다. 어쩌면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재수 씨가 무던한 사람이다. 이런 집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았더라면 살 수 없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은 누가 뭘 원한다는 걸 알면 그냥 들어주고 마는 사람이지요. 문영은 자신도 모르게 약간 자랑하는 투로 말하며 점퍼 주머니에서 현관문의 열쇠를 꺼내었대. 재수 씨의 그런 성품 탓에 내가 늦게나마 공부를 다시 붙들 수 있었던 거겠지.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처덕이 있는 건 분명하다. 집안으로 들었으며 문영은 하마터면 제기랄이라고 중얼거릴 뻔했다. 약대를 나온 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아내 덕분에 처덕이 있다는 말을 줄곧 들어왔던 게 지겨웠던 거였다. 문영은 아내의 너그러운 성품과 조용한 태도와 대학 시절부터 시작한 의료봉사 활동을 지금껏 계속해오는 한결같음을 좋아했지만 아내 덕분에 생존의 위험에서 벗어난 채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건 더욱 좋아하지 않는 일이어서 그는 그럼요 제가 처복이 있는 거죠 라고 말했다. 이제 공부도 끝났으니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보일러를 가동시켰지만 집안 공기는 겨우 냉기를 면한 상태여서 문영은 벽난로 앞의 석유난로에 불을 붙였다. 잿빛 방수지로 만든 코트를 벗은 형은 붉은색과 노랑의 체크무늬 담요를 덮은 소파에 앉았다. 아이는 글쎄요? 아내의 난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갖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여러 해 전이었다. 그는 주위에다 그저 아이를 만들어 이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살아생전의 어머니한테나 형제들에겐 둘 다 문제가 없다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해두었다. 인형이나 나는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뭔가 빠져있다고 여겨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 부모와 자식 아니다. 사람으로서 그 귀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포기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인 거야.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문영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형의 말에 승복을 했으라거나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말을 하던 때의 형의 표정, 목소리가 어딘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때문이었다. 평소 얼굴 표정이며 목소리에 감성을 드러내지 않는 형이니만큼 그 말을 하던 때라고 해서 무슨 두드러진 감성의 변화를 보여준 건 아니었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을 하던 때의 형의 마음이 진정이었음을 어쩌면 형의 두 눈에 물기가 설빛 어렸던 것도 같았다. 말하던 도중에 형이 고개를 숙인 탓에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문영은 주방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담긴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형에게 우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혹시 형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난데없는 물음이 떠올랐던 것은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 부모 자식 간이라고 말했을 때의 형의 어조 때문인 듯 했다. 형은 형 또래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랬듯 평소 두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이나 사랑을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챙기는 건 형수 몫으로 넘긴 채 오직 자신의 일과 공부를 위해 살아온 것만 같은 형이었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을까. 좀 더 궁리해 본다고 하여 형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문영은 쌀을 씻어 밥솥에 담은 다음 전기 코드를 꽂았다. 여자가 만들어준 김치며 밑반찬은 충분했고 꽤나 멋진 전골 냄비도 있는 만큼 쇠고기를 넣은 버섯 전골을 만들고 싶을 뿐 아니라 인테리어 잡지 쿠킹 페이지에서 본 정갈한 상사림을 되살려내고 싶은 그는 여자가 준 연한 겨자빈 매트를 식탁에 놓고는 와인 잔들과 나눔 접시들을 놓았다. 그런 다음 전골 국물을 만들기 위해 멸치와 물을 담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는 냉장고에서 배추와 느타리 표고버섯, 미나리와 양파, 붉은 고추와 대파를 꺼내었다. 밥 한 끼 먹자고 공연히 수선 비울 건 없는데 아무래도 사 먹고 들어오는 건데 그랬구나. 주방 가까이로 오긴 했어도 주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형의 말이었다. 수선이라뇨? 재밌어요. 음식 만든다는 게. 이게 알고 보니 상당히 창조적인 일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도 무궁무진이고요. 문영은 손님 초대를 위해 음식 준비할 때의 행복한 느낌에 대해 말했다. 요즘에야 알게 된 그 충만한 느낌을 마음속에 가둬둔다는 게 불가능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학을 갔다 오면 전임 자리 구할 수 있겠니? 형이 싸늘하거나 몰아세우는 듯한 어조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도 문영의 마음은 재만 가득한 풍로 같았다. 그가 듣길 원했던 건 전임 운운의 말이 아니었다. 문영이 서울을 떠나길 바란 것도 전임 자리를 온전한 삶을 위한 자격증으로 믿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어서였다. 전임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 그가 찾지 못했던 혹은 알지 못했던 삶의 숨겨진 여러 면면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것이었으니 그가 원했던 건 그의 몫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었을까. 주전자의 물이 끓고 있었다. 문영은 차 주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커피 이외의 것이면 뭐든 좋다고 말한 형은 다시 거실의 소파로 가서 앉았다. 두 잔의 대추차를 만들어 거실로 나간 문영은 탁자 위에 투명한 유리잔들을 내려놓은 다음 벽난로 앞의 등어사에 앉았다. 이거 우리 집 마당의 대추나무에 열렸던 걸로 만든 거예요. 대추차를 준비하면서부터 그는 대추차 맛이 향기롭다고 형이 말해주길 기대했었지만
형은 대추차를 다 마신 뒤에도 차 맛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집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추차 맛이나 투명한 유리잔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집에 관해 형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다. 남자가 말이다. 혼자 지내다 보면 언연 중에 언행에 행주 냄새가 배어들기가 십상이겠지. 그 점을 유념하는 게 좋겠다. 형의 어조는 무거웠지만 행주 냄새가 그토록 심하게 배었나요? 라고 말한 문영은 웃고 있었다. 무슨 연유에선지 모를 일이었지만 홀가분해진 느낌이기까지 했었다. 형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그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을 무렵 떠오른 물음이었다. 문영아,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였다는 생각이 들구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만 여겼는데 내가 너무 바빴던 때문이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아볼 참이다. 왜 그렇게 바빴어야 했는지. 기억해낼 수 없는 비밀 금고 번호를 찾아내려는 듯한 표정인 형은 머리를 저었다. 문영은 형한테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 형으로부터 왜 그렇게 바빴어야 했는지라는 말을 들을 줄은 정말이지 뜻밖의 일이었다. 형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중병에라도 걸린 게 아닐까. 형의 정수리 부근의 온통 흰 머리칼로 덮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말이다. 사람이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 온기가 그리워질 거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일이 생길 테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저한테 감히 그런 일이 생길 리가요. 여자와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미안한 기분이 든 때문이었을까. 그는 짐짓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 일은 누구도 장담 못한다.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계세요. 곧 상을 차릴 테니까요. 멸치국물 냄새는 조금 전부터 거실로 흘러나왔다. 주방으로 들어간 문영은 멸치국물에 다시마를 넣고는 배추와 버섯을 썰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주방의 창가에 올려둔 라디오를 켰다. 도마질을 하는데도 점점 더 뚜렷해져 가는 듯한 투명한 심형 같은 집안의 고요함을 흔들어 놓고 싶었던 거였다. 고요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의식은 어딘가 정발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에 빠져들 만큼 이곳의 고요함의 두께는 깊었다. 교수님은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있는 걸까요? 강의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여기는 부류들을 깨우리는 교수님의 노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해보려는 부류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적어도 강의실에서는 소수가 존중받았으면 합니다. 전공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어둠 속에서 찾아낸 등불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강의 평가서를 읽던 문영은 사진집을 출간한 옆방의 김 교수한테서 선물받은 사진집으로 시선을 옮겼다. 다음 학기의 강의를 위해서라면 학생들이 강의 평가서 끝부분에 써놓은 내용들을 살펴두어야 했는데 기말고사 채점과 2학기 학점 평가서를 만드는 것을 미루고 있듯 강의 평가서를 읽는 것도 그만 미루고 싶었던 거였다. 하지만 지금 강의 평가서 읽는 것을 미루면
다시는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문영은 손뜻 사진집으로 손을 뻗지 못했다.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라는 이름의 인기 측정에서 낮은 평점을 얻으면 계약직 교수나마 계속 붙들지 못할 수 있었다. 그러니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했다. 좋은 관계란 그러나 얼마나 미묘한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일인가. 그의 말이 너무 느리다고 여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너무 빠르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고 알려지면 그렇지 못한 교수들로부터 인기에 영합하는 학문적 업적에 자신감이 없는 부류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다. 계약직 교수가 된 후 문영은 가끔씩 스스로의 균형감각에 대해 점검해보곤 했는데 그 점검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잊고 싶어졌다. 군의 전화벨이 울렸다. 학점평가서를 이틀 뒤엔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는 조교의 전화였다. 그는 김 교수의 사진집을 열었다. 이게 사진인가? 눈 덮인 산이 암청색 바다를 부드럽게 감싸안고 있는 지극히 단순한 색감과 구도로 된 사진을 문영은 오래 바라보았다. 하늘과 닿아있는 잿빛의 돌산과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절벽은 사람의 발자국이 다 보지 못한 듯 했고 절벽으로 튀어오른 파도는 바다 속의 흰 짐승이 솟구쳐오른 모습이었다. 부드러운 레이스 같은 물결로 제 몸의 일부를 덮고 있는 암청색 바다의 물빛은 또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는 사진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돌산의 눈과 절벽으로 솟아오른 파도 그리고 기괴한 절벽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인위적인 기술이 가해졌으리라고는 생각했다. 그 인위적인 기술 때문에 사진 속의 풍경이 더욱 강렬한 모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곧 쓰러질 것처럼 여인 몸을 가진 김 교수가 이런 사진을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문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진을 가까이에서 보았다가 또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보기도 했다. 어느 거리에서 보든 사진 속의 풍경이 자아내는 강렬한 힘은 여전했다. 돌산과 바다와 절벽이 어우러져 신비롭기까지 한 자연의 원시적 힘을 뿜어내는 이 풍경을 만나기 위해 김 교수는 얼마나 오랜 날들을 기다려야 했을까. 군의 전화벨이 울렸다. 과장인 윤 교수로부터 바쁘지 않으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는 말을 들은 문영은 내키지 않으면서도 6시에 과장님 방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전화로는 용건만 말하는 윤 교수와의 짧은 통화를 끝낸 문영은 찬물을 끓이기 위해 전기포트의 코드를 꽂았다. 한 달 전 생일 모임에서 너무 많은 술을 받아 마신 아들이 잠자던 중에 심장마비로 죽은 후 윤 교수는 금주운동을 벌이고 싶어 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 것도 어쩌면 금주운동에 문영이 함께 참여하길 바라는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 내년 봄에 있을 학장선거에서 학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란다는 말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금주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게를 주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윤 교수로부터 들었던 게 며칠 전의 일이었다. 윤 교수가 금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싶어하는 것이나 말 많기 마련인 학장선거에 나가려는 게 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문영은 답답한 마음이었다. 윤 교수를 돕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금주운동과 학장선거를 돕는 일이 그가 내키하지 않는 일이었다. 문영이 원하는 건 김 교수로부터 사진 찍는 것을 배우는 일이었다. 김 교수가 찍은 사진에 몰입해 있는 동안
모녕은 암청색 바다에 몸을 담근 듯한 느낌이었고 또 머리가 한없이 맑아진 듯 했다. 연구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사람은 아내였다. 어쩐 일이야? 아내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때문이었을까.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약간 굳어 있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렇게 묻고 난 문영은 후회했다. 그 물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게 좋았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말도 아니고 올 거라는 얘기도 없었잖아. 그는 아내에게 말을 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여기면서도 계속 말을 했다. 내가 침입자처럼 여겨져?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아내의 두 눈은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아내를 맞바로 볼 수 없었던 문영은 더운 김을 뿜어내는 전기포트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을?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 놀라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건 좀 그렇네. 당신이 연구소에도 나가지 않고 날 만나러 왔는데 반갑지 않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 문영은 아내 쪽으로 다가가긴 했지만 아내에게 어떤 친밀감의 표시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온몸으로 내뿜는 고요한 거부의 기운이 너무 차갑게 여겨진 탓이었다. 앉아. 우선 따뜻한 차부터 마신 뒤에 여기서 나가든지 하자. 그는 두 잔의 대추차를 만들었다. 찻잔을 드는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의 커진 두 눈이 그의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핸드폰을 들었다. 문영이냐? 나다. 형이다. 문영은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지난달 그를 찾아왔던 형은 자정께 기역시로 나가 서울행 심야버스를 탔었는데 그 후 형과 통화를 한 적은 없었다. 그렇긴 했어도 형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형과 자신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제법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문영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 한 병을 거의 혼자 비웠던 형은 느닷없이 추운 겨울밤 찹쌀떡이며 묵을 팔러 다녔던 일을 말하다가 신문 배달, 구두 닦기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여야 했던 탓에 겨우 공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린다며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마구 두드렸다. 형은 또 공고 졸업에 야간대학 졸업이라고 적힌 이력서가 불우했던 삶을 말해주는 증명서만 같아 학력 위조의 충동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내가 윗사람들한테 믿을 만하다고 인정받기까지 내가 봤었던 정승을 너는 단순히 아첨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말이다. 절대로 아첨만이 아니었다. 그건 그만두자.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겠지. 그런 눈으로 날 보고 있으니 입을 다물어야지. 문영아, 너 말이다. 그거 아니야? 스무 살이 넘으면서부터 넌 언제나 나를 못마땅해 하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 나이가 한창 아래인 아우라는 놈이 형을 무슨 서커스 노름에 열중한 광대 취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속세에 발담그지 않겠다는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더니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게 이거냐? 못난 놈이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던 형이 그날 밤엔 왜 가엾게만 여겼었던지. 별일 없는 거냐? 네, 그럼요. 별일이 있어 전화한 건 아니고 어쩌면 말이다. 내년 학기에 미음대학에서 널 전임으로 뽑을 수 있을지 모른다니까. 아니, 너보다 나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경우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너를 눈여겨보겠다고 했으니 서류 준비해서
그곳 학과상을 찾아가도록 해라. 공고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인데 내 얘기를 했더니 너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야.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거 잊지 말고. 동창들끼리의 상부상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문영은 형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음대학은 특히 여러 종류의 상부상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유명했으니 어쩌면 형도 나름대로의 도움을 약속했을지도 몰랐다. 어찌 되었든 간에 형이 고맙게 여겨진 탓에 아직 미음대학의 학과장을 찾아가게 될지 마음을 정한 건 아니면서도 문영은 다시 한번 형에게 말했다. 신경 써주어서 고맙다고. 뭐 아직 결정된 일도 아니질 않니? 그건 그렇고 내 형수 말이다. 앞으로는 내가 형수한테 좀 가까이 다가가 주면 싶구나. 누이들이나 내 눈에는 그 사람이 형제들한테는 무심한 채로 오직 자기 자식만 챙기는 걸로 여겼었겠지만 내 형수도 내가 알다시피 없는 집에서 태어나 여상 나와서 야간 대학을 마치기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온 처지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걸 거다. 나도 유달리 바깥일에 바빴던 남편이었고 말이다. 시집 식구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게 형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대신 형수와 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도 존중받고 싶은 문영은 형의 말을 듣기만 했다. 내키지 않는 거냐? 그 사람도 나이 들면서 생각이 변하게 마련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준다면 좋겠다. 형의 말소리에 깃들인 간곡함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을까? 문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형수에게 재롱 부려 사랑받는 시동생이 되어보지요. 고맙구나. 형은 할 말이 남아있는 듯 조금 머뭇대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마라고 말하곤 통화를 끝냈다. 가만히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문영은 쉽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은 아내의 저 눈빛은 아내는 어쩌면 여자에 대해 알게 된 것일까. 그는 마시다 둔 대추차를 마셨다. 날 좀 봐. 아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내의 눈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던 그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말해줘. 아내의 얼굴은 거의 흑빛에 가까웠다. 아내가 여자에 대해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느낌이었다. 정확하게 말해줘야 해.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니까. 고개를 끄덕인 문영의 얼굴엔 어느 때보다도 정다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의 동계는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대. 당신 그 여자 많이 사랑하는 거야? 아내의 눈 밑 피부가 떨렸다. 그는 선뜻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한순간 아내가 속은 텅 빈 겉모습만 흙으로 빚은 물체로 여겨진 거였다. 왜 말을 안 해? 아내가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살아오는 동안 이토록 무서운 아내의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아이 같은 느낌이 남아있었던 아내의 얼굴이 지금은 종이를 구겨놓은 것처럼 흉하게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아내는 거듭 말했지만 문영은 알 수 없었다. 여자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니 그 여자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거야? 라는 물음이 매우 기묘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 말을 못한다는 건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었어. 아내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내버려두면 아내가 쓰러질 것 같아. 문영은 우선 앉아야 한다고 말하며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문영의 손을 자신의 심장을 태울 불길로 여기는 듯한 표정을 한 아내는
잡지 말라고 말하며 작은 탁자 앞의 의자에 앉았다. 창 너머 산수유 나무에 매달린 붉은 열매를 바라보던 문영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침착해야 한다라고. 그러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없었던 문영의 머릿속에는 의문 부호들만이 가득했다. 아내가 어떻게 여사와의 만남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내가 과연 위로의 말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아내가 혹시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문영은 갑자기 집과 나무들을 무너지게 할 태풍 경보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에 빠져들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한 아내는 머리를 저었다.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영은 문득 자신이 사각 우리에 갇힌 짐승인 것만 같았다. 아내는 알고 있을까? 아내의 눈빛과 목소리가 우리 안에 갇힌 짐승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채찍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커피포트에 남은 물을 대추차가 약간 남은 찻잔에 부어 마신 문영은 여러 번 기침을 했다. 그가 마신 것은 미지근하게 식은 물이었는데 입안에 미끈둥한 점액질인 느낌의 무엇이 고여있는 듯한 거였다. 아내의 눈은 다시금 젖어들었다. 아내를 위로해줄 어떤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문영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 대상이 아내인 때문만이 아니었다.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게 그에게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던 거였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모든 위로의 말은 공연한 헛기침 같은 것으로 여겨지곤 하질 않았던가. 그 사람 조금 가깝게 지낸 요리 선생일 뿐이었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영은 자신이 한 말이 불난집 같은 아내의 마음에 뿌려진 휘발유 노릇을 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요리 선생일 뿐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내의 눈에 드러난 깊고도 깊은 경멸의 감정을 바라볼 수 없었던 문영은 고개를 숙여렸다. 마치 빙판 위를 걷듯 조심스런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잘못 알았던 모양이야. 아내는 마치 거짓말 감별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에 진저리 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 정말 요리 좋아하고 잘해. 요리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도 그 사람 덕분이었어. 요리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재미있었던 것은 사실이야.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내한테 믿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빠진 문영의 어조는 진지했다. 당신 주방에 나오는 것도 싫어했잖아. 아내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오직 분노의 감정 그것뿐인 듯 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었어. 문영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말이 아내의 심장에 박혀든 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하고 있을 때는 싫었던 일이 그 여자하고 하는 건 좋았다는 말을 한 거네? 그런 게 아니야. 아내의 눈에 깃들인 생생한 미움을 보는 동안 아내에게 품었던 미안한 감정을 잃어버리게 된 문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요리의 즐거움을 알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내가 요리를 좋아했었다면 당신이 여자를 좋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만두자. 당신 이제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아. 당신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라는 게 믿기 어려워.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상해. 다른 사람 아닌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상해. 다른 사람 아닌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내가 한 그 말은 문영이 아내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아내가 이토록 격렬한 감성을 드러낸다는 게 문영은 몹시 낯설기만 한 터였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10년째였고 결혼 전 만나온 세월이 10년이었으니 아내를 낳은 게 언 20년이었다. 그 20년 동안 늘 조용하게 흐르는 물 같았던 아내가 오늘은 감당하기 힘든 물살이 되어 부딪혀 오질 않는가. 흉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던 문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한다는 게 여전히 공식 행사의 한 순서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진 문영이 한 말은 당신이 이렇게 울면 내 마음이 안 좋잖아? 라는 게 고작이었다. 당신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구나. 울기를 그친 아내는 추워 보였다. 마치 얼음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것처럼 어디 따뜻한 곳으로 옮기자고 문영이 말했다. 아내는 문영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의자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게 되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라고.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문영은 아내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말로 한 거잖아. 난 끝내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당신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우리는 그저 입 다물어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터져나온 순간 문영이 아내의 얼굴에서 본 것은 아내의 마음에서 흐르는 피였다. 문영은 자신도 모르게 아내로부터 한 걸음 물러섰다. 뭐야 너희들, 난 차라리 당신이 나와의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더라면 지금처럼 기분이 더럽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당신들 두 사람은 아내 모르게 은밀하게 즐기는 쪽이었다는 건데 그건 당신들의 사랑을 모욕하는 일이잖아. 그 여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뺨이 아프다 못해 머릿속이 흔들릴 만큼 거푸 아내로부터 뺨을 맞고 난 문영은 몹시 탈진한 듯한 걸음으로 연구실을 나가는 아내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건 당신들의 사랑을 모욕하는 일이잖아. 라는 말을 했던 아내가 그 모습만 나이든 소녀인 것 같아 말을 건넬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였다. 아내 이름이 발신인으로 적혀있는 편지봉투에서 나온 편지. 그것은 여자가 아내에게 보낸 것이었다. 인영 씨를 만난 날부터 인영 씨는 뜨거운 불씨로 변해 저의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인영 씨를 만날 줄은, 아니, 그것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선생님 댁의 주방 청소를 하고 있었고 인영 씨는 그런 저를 보았던 것이었지요. 저를 바라보던 인영 씨의 눈빛,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마음일 인영 씨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선생님과 저와의 만남에 대해 부디 너무 많은 의미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영 씨의 마음을 찢어놓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인영 씨 들어주십시오. 인영 씨와 이 선생님과의 사랑이 긴 강이라면 이 선생님과 저와의 시간은 그저 물방울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두 분이 가까운 청정 지역에 어물이 섞여든 기분 때문에 두 분이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을 누른 채 인영 씨에게 이 글을 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선생님보다 인영 씨를 먼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댁에서 인영 씨를 보았을 때 제발 불쾌해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인영 씨 같은 친구가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이 선생님과의 만남은 아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 저의 마음은 그랬었습니다. 저한테 인영 씨 같은 친구가 없다는 게 너무도 쓸쓸했던 것이었어요. 이 선생님 댁을 빠져나오면서 인영 씨 같은 친구 없이 살아온 제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이끌리는 마음은 단 한 번 마주친 눈길로도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영 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인영 씨하고 친구가 된다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저는 인영 씨한테 이끌렸답니다. 결혼과 함께 고향과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게 되면서 저의 마음을 전부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없이 살아온 탓에 친구를 향한 저의 그리움이 유난한지도 모릅니다. 3년 전 가남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기 전까지 저는 남편의 작은 병원 일을 돕느라 집과 병원만을 오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살림이고 작은 규모의 의원이라 할지언정 두 가지 일을 같이 꾸려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제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날들이었어요. 남편은 낚시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인지 제가 친구를 원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아픈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이었던 남편은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바다와의 만남을 좋아했었으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편지를 쓰기 위해 마신 술이 아무래도 너무 많았나 봅니다. 인영 씨, 제가 왜 인영 씨한테 저희 죽은 남편에 대해 말하려 하는지 부디 들어주세요. 저로서도 쉽지 않은 저의 고백을 듣고 나면 인영 씨도 이 선생님을 다시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얼마 동안은 그럴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7년 전의 저는 제가 인영 씨에게 준 아픔을 남편을 사랑하게 된 어떤 이로부터 받았었습니다. 날 사랑해서 나와 결혼했던 병원 일과 바다 낚시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곳 초등학교 여선생님과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때 남편과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랑을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감성이라고 여겼던 것이요. 이제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랑을 우리의 꿈이라고 여깁니다. 사랑을 지키는 힘은 사랑이라기보다 어쩌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는 데는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2년 세월이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저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던 탓에 더욱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그 2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이 남편이 죽어버리길 원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어버린다면 남편을 더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랑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듯 미움의 감정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전 남편이 제 곁을 떠나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에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인영 씨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감성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시골 아주머니와 요리의 즐거움을 깨우치게 된 이 선생님이 요리를 함께 만드는 재미를 잠깐 동안 나눈 것으로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날 이 선생님 댁 주방에서 저와 마주쳤을 때 인영 씨는 저에게 어떤 거친 태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인영 씨는 마음이 깊고 어젯한 분이셨어요. 이 선생님과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자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처럼 다 읽고 나서도 문형은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여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왜 그에게 보냈는지를 아내의 마음속 두꺼운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신호인가. 2주일 전 연구실로 찾아온 아내가 그의 뺨을 때리고 떠난 후 그는 다음 날 아내가 일하는 연구소로 찾아갔었다. 아내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자동응답 상태로 돌려놓아 아내와 통화를 한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동안 서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아내의 말이었다. 당신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스스로를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집으로 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아내에게 문영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전자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여자와의 만남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전자편지를 다섯 통인가 보냈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도 더 이상의 전자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여자와의 만남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구절을 더는 쓰고 싶지 않았어였다. 여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게 되면서 여자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다. 부드럽고 말랑한 여자의 몸을 다시 안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 문영은 자신이 없었다. 몸의 만남에 관심이 없었던 아내와 다르게 여자는 몸을 가졌다는 게 더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아내가 연구소와 의료봉사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남편이 죽은 후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여자는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자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썼듯 병원일과 집안일만을 하느라 자신의 삶에서 얻고 싶은 기쁨을 찾을 수 없었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때문이었을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여자의 열정은 정말이지 뜨거웠다. 살아오는 동안 보지 못한 것, 느끼지 못한 것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여자가 특히 아름다워 보일 때는 요리를 할 때였다. 아름다운 그릇들을 바라볼 때의 표정도 매혹적이었다. 여자를 처음 본 것도 기역시에서 열린 도예전시회상에서였는데 전시된 분청 그릇들을 바라보던 여자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그릇들에 이끌린 마음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날 여자가 입었던 물빛 모시 원피스는 또 얼마나 독특했던가.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문영을 사로잡았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삼촌, 저예요. 울음이 섞인 형수의 목소리는 곧 통곡으로 변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형님이 죽었어요. 문영의 온몸에 싸늘한 소름이 돋았다. 연구실 창남의 하늘은 푸른 얼음밭 같았다. 제가 이 교수님을 뵙자고 한 건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가 담배갑을 문영의 가슴께로 내밀었다.
피우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 곧 말보로 담뱃갑에서 한 개비를 꺼낸 문영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의 머리에서 풍기는 독한 풀이 썩는 듯한 냄새를 참을 수 없었던 거였다. 이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입니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이 선생이라고 부르시죠? 문영은 운전석 쪽의 차 유리문을 약간 내렸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와 문영이 내뿜는 담배 연기, 그리고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의 머리칼 냄새가 뒤섞인 차 안으로 차가운 방공기가 스며들었다. 차에서 내려 갈대밭 쪽으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느라 문영은 심호흡을 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교수님으로 불리울 수 있는데 굳이 선생으로 고집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 뜻을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위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듯했던 문영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는 여자가 가져다 놓은 예쁜 한지로 만든 작은 상자에서 꺼낸 껌을 씹기 시작했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가 껌을 씹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는 머리만이 아니라 입에서도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겼던 거였다. 그러나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긴 했어도 껌을 씹지는 않았다. 한때 실장님을 모신 적이 있는 저로서는 실장님 죽음에 대한 구구한 말들이 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는 문영이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로부터 듣게 될 거라고 짐작했던 말을 했다. 형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문영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해져 왔던 눈의 말과 아주 은유적인 입의 말을 들었었다. 자살한 형의 죽음에 대해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는 게 조언이라는, 왜 억울하게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쓴 거야? 당신이 왜라고 울부짖다 혼절한 형수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에는 더욱 깊은 침묵을 바라는 눈빛들의 울타리가 넓어졌다. 침묵을 바라는 눈빛들이 없었다고 해도 문영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형의 도움으로 이익을 얻었던 집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란다는 유서를 남긴 형이 왜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라는 의문에 붙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형의 장례를 치르면서 형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파장을 지켜보았던 문영은 형이 죽음을 택하고 말았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았었다. 형의 죽음에 청진기를 들이대려고 벌떼처럼 모여든 부류의 사람들과 형의 죽음에 별다른 뜻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부류의 사람들 간의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형이 살아있었다면 견뎌야 할 짐으로 여겨진 거였다. 형은 아마 그 짐을 견딜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초한 모습으로 박제되어 모멸감이 담긴 사람들의 눈길을 받아야 하느니 차라리 삶을 접는 쪽이 나을 거라고 여겼던 게 아니었을까. 주간지 기자라는 졸업 후에 만난 적이 없던 고등학교 동창 지어도 영한 씨를 지키고 있던 문영에게 다가와 오랜 친구에게 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가족들이 할 일은 침묵이라고. 형이 오랫동안 도움을 줄 수 있던 집단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왔다는 지어스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었을까. 공고 졸업에 야간대 출신인 내 형이 쉬지 않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던 거나 꽃이라는 자리를 차지했던 건 누구나 제 손을 더럽힐까 봐 쉽게 해낼 수 없었던 일을 해온 때문이었던 거지. 두 집단 사이에서 조용하고 용의주도하게 일을 처리해오면서
도움을 준 집단의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왔기 때문에 주류 세력의 보호권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는 동안 내 형의 학연이란 네트워크도 넓어지면서 대가성 파일을 바치려는 창구의 범위도 커졌고 말이다. 지엇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엇이 말한 형의 축제 규모는 그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그토록 어마어마한 돈을 형이 가졌다니 형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여기는 의문에 문영이 눈 돌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지엇이 말한 액수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앞으로 얼마 동안 시체 냄새를 찾아다니는 날파리들이 사모님이나 교수님 주위를 얼쩡거릴지도 모릅니다. 교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날파리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부풀리는 것으로 먹고 사는 처지들인 만큼 아예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의 머리 냄새, 입 냄새는 여전했지만 문영은 차의 유리문을 올렸다. 점점 더 차가워지는 밤공기가 몸으로 스며들며 발꿈치며 무릎 등의 어느 부분들이 얼음 반창고를 붙인 듯 아파온 거였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문영은 이미 검정 점퍼가 날파리라고 부르는 부류들로부터 전화를 숱하게 받았었다. 교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건 사모님이지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데다 성정이 좀 격정적이니 옆에서 흔들어대면 불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형수는 나흘 전에 조카들과 함께 문영의 집으로 왔었다. 형의 장례를 치른 뒤 서울을 떠나올 때 문영은 형수에게 쉴 곳이 필요하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남겼다. 형수와 조카들과 같이 지낸다는 게 어떤 것일지, 특히 감정을 억제 못하는 형수와 한 공간에서 머문다는 게 어떠할지 짐작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형수와 조카들이 서울을 떠나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던 거였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가 사모님 성정이 좀 격정적이라고 말했던 건 전혀 과장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형수는 내가 살아있는 한 그것들에게 꼭 복수를 해요라는 말과 함께 죽은 형의 학구열에 대한 사랑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을 할 때의 형수의 표정과 목소리를 그는 정말 참기 어려웠었다. 꼭 복수를 해요라고 다짐을 할 때는 격렬한 미움의 감성이 두 눈에서 번득였고 형의 학구열을 자랑할 때는 또 맹목적인 자랑의 감성을 드러냈다. 그 어느 쪽이든 문영의 눈에는 거북스레 다가온 거였다. 특별한 상황이니까 라고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도 형수와 멀어지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들게 되었다. 평소엔 그렇게 온갖 좋은 말들만 입에 달고 지냈던 것들이 자기들이 살자고 사람을 죽게 만들다니 삼촌도 잘 알겠지만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줄곧 공부를 병행해 올 수도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건 그것들에 대해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졌던 그 사람의 여린 마음을 그것들이 짓눌렸던 때문이었다고요.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 평생 윗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온갖 구전일을 떠맡아 고생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애썼던 끝이 이토록 허무하다니. 살아남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죽음으로 안전해진 그것들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하루 온종일 되풀이하는 형수를 지켜보아야 하는 고역스러움이란 시간이 지나면 차츰 안정을 찾을 겁니다. 자신의 말을 그다지 믿지 않을 것 같은 문영의 목소리엔 소름이 배어 있었다.
새끼니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피곤했지만 밤이라 해도 그는 조금 밖에 자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밤에도 거의 깨어있는 형수가 온갖 정성을 다해 모셨던 그것들의 부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들어주어야 했었다. 형수가 그러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게만 여겨지는 형수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특별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사모님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한 사람들에 속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만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사모님 머리를 식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예전에 모셨던 분들의 집으로 전화를 했으는 악담을 퍼붓는 소동을 벌였으니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의 입장은 참으로 황당한 것이죠. 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가 무릎에 올려놓았던 가방을 열더니 겨자빛 봉투를 건네주었다. 저로서도 교수님께 이런 것까지 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셔야만 또 다른 주문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보신 후에 사모님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또 다른 주문이라 졸음 때문에 연기로 가득 차있는 듯했던 문영의 머릿속이 맑아졌다. 이 안에 든 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주문이라고 매도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순애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몹쓸 주문이 되고 마는 거죠. 문영의 시선은 겨자빛 서류 봉투에 머물러 있었다. 주문과 순애보 운운이라면 형에게 숨겨진 여자가 있다는 의미일 터였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거라고 문영은 생각했다. 실장님과 실장님 윗분의 아내였던 사모님과의 만남은 거의 10여 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실장님이 존경했던 윗분은 최고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로 실장님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실장님의 윗분이셨죠. 그 윗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자 실장님이 그분 가족을 돌보아 드리다 그만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 사모님도 최고 명문대 출신이셨다고 하더군요. 형수에게 10년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형의 숨겨진 사랑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게 자신한테 주어진 일이라니 문영은 거센 폭포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이런 일이라는 게 워낙 여자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모님은 특별히 격정적인 분이니까 저희가 섣불리 나설 수 없다고 판단한 끝에 가족이신 교수님께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만 믿겠습니다.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가 문영의 차에서 내려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둔 지퍼를 타고 떠난 다음 문영은 차의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가 원하는 건 잠이었다. 아무런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저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면. 핸드폰이 울렸다.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나갔다고 해서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다. 형의 장례식 때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아내는 형수와 조카들이 그의 집으로 와 있는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곤 했다. 바람이나 쐴까 하고 나온 거야. 사무보고를 하는 듯 문영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형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내가 애써준 것,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주는 것 모두 고마운데도 문영은 선뜻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맹세나 다짐의 말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아내가 바라는 게 그런 맹세나 다짐의 말일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도 그랬었다. 아니 아내는 그런 맹세나 다짐의 말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아내는 커서 그와 부부인 동안에는 아내로서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던 탓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었다. 형수는 아직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는 모양이야. 차츰 나아지겠지? 아내한테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가 주고 간 봉투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문영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아내로부터 뺨을 맞았던 날 이후 문영은 여자를 안지 못했었다. 여자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 만나야 한다는 게 여자의 말이었다. 여자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썼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흔들렸던 마음은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여자의 말이 옳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건 고통이었다. 여자를 안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란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문영은 아직 아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되고 싶지도 않은 듯 했지만 그가 바라는 건 여자의 몸을 안을 때의 뜨거운 느낌이었다. 아내가 저절로 떠나겠다는 말을 해준다면 당신 별일 없는 거지? 아내에게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것이었다. 다시 전화할게.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당신 알아? 당신이 나를 고문하고 있다는 거. 아내와의 통화를 끝낸 문영은 핸드폰을 던지며 혼잣말을 했다.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길 거절한 여자조차도 미워진 순간이었다. 문영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어떻게든 나를 붙잡았어야지 라고 몇 분인가가 흘렸다. 미친놈이라고 중얼거린 문영은 겨자빛 봉투로 손을 뻗었다. 사진 두 장과 편지들 그리고 은행과 투신회사 글의 내역이 찍혀있는 몇 장의 복사지들이 봉투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문영의 눈길이 머문 것은 형이 소년 같은 표정으로 환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10년 전쯤에 찍은 듯한 사진 속의 형은 형을 닮은 다른 사람인 듯 문영에게 나스렀다. 지금껏 봐온 형의 얼굴은 가면이고 가면 안쪽에 행복함으로 빛나는 또 하나의 얼굴을 형이 가졌던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형에게 머리를 기댄 30대 초반인 듯한 긴 머리 여자의 얼굴에도 수줍음이 깃들인 따뜻함과 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뒤늦게 만난 상대방한테 빠지던 약혼자들 같았다. 그러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았을 때 문영은 10여 년이란 세월의 힘을 느꼈다. 긴 머리 여자는 수줍음이 깃들인 따뜻함을 잃은 대신 세련되면서도 좀 더 많은 부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는 눈빛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푸근한 미소를 머금은 형 또한 세련된 취향을 가진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 수 있게 된 너그러운 남편인 것 같았다. 봉투를 열 때는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사진들을 보고 난 문영의 눈길은 곧 사랑하는 선조 식계로 시작되는 형의 편지로 향했다. 아직도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선조 씨가 저를 저의 사랑을 받아주었다는 게 꿈속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선조 씨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미안하고 송구하지만 달리 부를 호칭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선조 씨, 맑은 물가에 피어난 청초한 수선화 같은 당신 옆에서 선조 씨를 바라볼 때의 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선조 씨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글로서는 저의 마음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선조씨께 알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선조씨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씨와 자제분들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선조씨는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저의 생애에 선조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조씨를 이제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다 말고 문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 전 20살 나이의 인형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온통 인형의 생각에 붙들려 지냈던 20년 전의 그는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내곤 했던가. 인형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겨진다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별다른 불만을 안겨준 적이 없었던 아내였다.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아내와의 결혼이라고 여기기도 했었다. 그랬는데도 지금의 그는 여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질 않은가. 20년이 지나면 여자의 몸도 아내의 몸이 그렇듯 혈육의 몸처럼 그렇게 여겨질까. 친숙하긴 하지만 몰입시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몸이 되고 말까. 문영은 차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은빛의 갈대들이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었대. 날이 추워지면 달빛은 더욱 깊어지는가. 그윽하게 아름다운 달빛 아래 자갈밭의 작은 돌들은 저마다 무슨 생명체인 양 반짝이고 있었대. 문영의 눈길은 어느덧 산자락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대. 핸드폰이 울렸대. 삼촌, 빨리 와주세요. 엄마가 울고 계세요. 큰 조카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삼촌 곧 들어갈 거다. 문영은 잠깐 머뭇대다가 약은 빠뜨리지 않고 먹었느냐고 물었다. 먹었어요. 삼촌, 엄마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공은 묘지에서 형의 몸이 담긴 관으로 흙을 뿌리던 순간 사지를 떨며 흙바닥에 쓰러졌던 큰 조카를 떠올린 문영은 눈을 감았다. 그날 입으로는 거품을 뿜으며 온몸을 버둥그랬던 조카를 바라볼 수 없어 하늘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큰 조카가 간질병을 앓는다는 것을 몰랐던 탓에 그날 그가 받은 충격이 그토록 컸는지도 몰랐다. 목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형은 큰 조카를 떠올리지 않았었을까. 형, 문조형. 차 안으로 들어간 문영은 금방 차의 시동을 걸지 못했다. 참으려 했는데도 그만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였다.